지난주에는 경서가 어떤 책인지 그 이야기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제자백과가 어떤 배경으로 형성되는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학을 했죠. 대학을 했는데, 이 대학은 첫 번째가 산강령이 있고, 이 산강령과 그 다음에 보통 팔종목 이두 개를 갖다 마시는데, 대학은 전체가 산강령 팔종목을 읽은 겁니다. 예. 근데 산강령이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이렇게 했다면은 이게 명명대이고, 이게 이제 친민이고, 또는 신민학이라고. 송대 학자들이 신자로 써서 신민했어요. 이게 이제 지어지선이죠. 이 강자가 이제 별이 강자인데, 그물 강자지, 그물 강자. 그물에. 그럼 명명덕은 구심력을 통해서 자기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친민이란 것은 이 바깥으로, 이건 심법이니까 마음속에 심법이 되고, 이건 행위죠. 행을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원심력이죠. 구심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원심이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원심력과 구심력을 하기 위해서는 지어지선, 지극히 순수한 몰입이 늘그 순간순간마다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상강령이고, 이 상강령 중에 팔조목이 되는데, 팔조목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 팔조목이 대하기 전에 뭐 했었냐면은, 육자신법이 있었어요. 육자신법. 이게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이 지자죠, 지자. 지금 여기를 알아야만이, 이 순간에 지금 여기를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유정. 정할 수가 있죠. 자기가 이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 뭘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육자신법이. 그러니까 이 육자신법은 수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상이나 참선, 요즘 명상이 유행할 때인데, 명상을 할 때는 제일 첫 관점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의식을 모아서 몰입해야 되는데, 그게 지지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순간에 정하겠죠. 그 다음부터는 뭐냐, 처음 능자, 능자. 그래서 능정, 고요로울 정자. 고요로워지고, 고요로워지면은 마음이 편안해진 거죠. 능안. 마음이 편안해지면 능여. 그 다음에 능득.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 정, 정, 안, 여, 득 해가지고 여섯 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사람이 앉아가 명상이나 참선할 때이 단계를 거쳐가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이 순간에 내가 안정을 시켜서 고요롭게 만들면은 그 마음이 편안한 상태, 의식이 깊이 들어가서, 편안한 상태, 의식이 깊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아주 생각이 깊어지면 깨달음을 얻는 거죠. 이 깨달음이 얻게 되면은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팔주먹이 나온 거예요. 팔주먹이 지난번에. 팔조목이 지난번에 한건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거 지우고요. 팔조목은 이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다 했는데, 이게 귀납법이라서 해가지고 내가 깨닫고 보니까 평천왕. 내가 산에 가서 명상이나 참선해가지고 또 기도를 해서 한시 깨닫고 보니까 천하가 뻔히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평천하예요. 평천하가 되니까 내가 천하의 최고인 줄 아는데, 실제로 천하의 최고인 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 귀납법이라 하는데, 귀납법. 이 대인지학, 대학은 대인지학입니다, 대인지학. 대인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이게 돌아갈 귀자 귀납법이에요, 귀납법. 귀납법인데, 이거는 자기 다시 점검을 해가, 쭉 점검을 해가는데, 제일 처음에 평천하를 할수 있는 시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치고, 그러면 내가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느냐, 치고 나라를 다스리면 그 다음에 제가를 할수 있느냐, 제가 그 다음에 수신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수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 수신까지는 내가 자신이 안 돼. 수신 밖에는 이건 행위 문제죠. 제가 취급평천하는. 그럼 수신전은 뭐냐? 심의 문제인데, 심은 성의. 그 다음에 정심. 그 다음에, 취지. 그 다음 경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걸 보면은, 어떻게, 요거는 전부다가, 요 팔조목은 전부다, 요게 술목구조입니다. 술목구조는 뭐냐면, 천하를 화평하게 한다. 나라를 다스린다. 집안을 가지런히 한다. 몸을 닦는다. 성이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 마음을, 정신, 마음을 바르게 한다. 치지, 암을 지극히 한다. 이룬다. 또, 물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이건 전부 술목구조예요. 한자에서 이거는 술목구래. 수럽 플러스 목조예요. 수럽 플러스 목조가 되면 이거는 전부 다 귀납법이죠. 자기 속을 자는 게 이렇게. 이걸 되면 이제 실제로 자기가 경물칠인데, 경물인데, 마지막에 물에 이르를 겪다는데요. 이 물에 이르렀다는 무슨 말이냐면, 이 물이랑 대상인데, 대상이죠. 대상. 대상인데, 사람이 내가 뭘 깨달았다는 것은 어떤 물에 이르렀을 때, 그 대상이 물에 이르렀을 때, 곧바로,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가 열린 거죠. 그게 바로 취지예요, 취지. 암을 이루는 거죠. 딱 보면 알아요. 아, 산을 보면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구나. 또 어떤 물산을 보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어떤 현상을 보면 곧바로 알 수 있는 게 물에 이르렀을 때 암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는 건 어떠냐면은, 이게, 오늘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첫 번째가 뭐냐, 물격이란, 이제, 물격이 된 거, 물격이. 물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지지가 된 거죠, 오늘. 오늘 어떻게 되지 않으면은, 오늘 17쪽을 할 차례인가? 그렇죠, 17쪽. 그러니까 지지. 지지. 그 다음에 의성. 그 다음에 심정. 그 다음에 신수. 그 다음에 가재. 그 다음에 국치. 그 다음에 천하평. 조금 전에 팔조목은 뭐냐면 속으로 수렴에 들어오면서 내가 실제로 아느냐 안 하는데 실제로 알게 되면 뭐냐면 물에 이거는 주술구조입니다. 요거 전체는 뭐냐 아까는 술목구조인데 이거는 주어 플러스 수예요. 주술구조로 되겠어요. 다시 말 물에 이른다 이 말이죠. 이제 아까는 경물이니까 이렇게 물에 이르다 했는데 물이 이르르면 이렇게 돼, 물이 이르면 대상이 내 눈앞에 다가오면은 곧바로 암이 지극해져. 암이 이르는 이르를 짓자고 지극할 짓자 이 짓자는 딱 보면 내 속 그러니까 곧바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뜻이 저절로 정성스러워져. 어떤 눈앞 현상 보면은 아 이건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일을 하면 저절로 내 뜻이 정성스러워져. 그러니까 지혜가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곧바로 뭐냐면 마음이 바르게 되는 거죠. 잡념이 생겨. 어떤 일을 했을 때 몰입에 잡념이 안 생긴 거예요. 이런 사람은 몸이 닦여진 거죠. 몸이 완전히 닦여진 사람, 이 사람, 몸이 닦여진 사람. 몸이 닦여졌으니까, 자연지 집안에서 행동을, 모범을 하니까, 가정이 저절로 가지런해지는 거죠. 자기 솔솔수만 하는 게 저절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도 억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늘날 똑같이 국가에서 리더들이 스스로가 자기 수신을 잘해가지고 국가에 모험을 하면 나라가 저절로 잘 다스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천하도 저절로 화평 편하게 돼. 천하가 저절로 화평해지는 거죠. 그래, 이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귀납법에서 왔던 수렴을 내가 진짜 깨달았다면, 아까 육자신법에서 능득했을 때, 능득을 내가 깨달은 사람 같으면은 그 깨달음의 경지가 확인해가지고, 인간을 봤는데, 인간이 진짜 깨달아지면은, 이렇게 저절로 세상이 평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경지에 일부러 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자기가 몸속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의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 저절로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 살아가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저절로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아책의 근본 원리는 뭐냐면 수기층이라, 수기층이. 또는 이거 아니야 한데 사람이 자기 몸을 닦으면은 저절로 주변 사람이 편해지고 남이 다스리는 게. 이 다스리 집단 저절로 편안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걸 육아 대학을 뭐라 그러냐면은 대인지학이면서 대왕지학이라, 대왕지학. 왕이 되는, 큰 왕이 되는 학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뒤를 이어가지고 오늘 이제 연역법이죠. 지난번에 귀납법이다. 연역법에 넓혀가는 거니까. 자, 하겠습니다. 그 17쪽에. 실토 띄우세요 하면 물격 띄우고 이후 띄우고 지지하고 지지 띄우고 이후 띄우고 의성하고 의성 띄우고 이후 띄우고 심정하고 심정 띄우고 이후 띄우고 신수하고 신수 띄우고 이후 띄우고 가지하고 가재 띄우고 이후 띄우고 국치하고 국치 띄우고 이후 띄우고 천하 띄우고 평인이라 자 띄우고 천자이 띄우고 지어 띄우고 서인이 일시 띄우고 개이 띄우고 수신 띄우고 위본인이라 기 띄우고 본란이 띄우고 말치자는 부이며 기소 띄우고 후자 띄우고 박이 띄우고 기소 띄우고 박자 띄우고 후는 미지 띄우고 유안이라. 자, 물격이고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대상이 물이 내인데 이르른 사람은 누구나 타물을 갖다가 앞에 놓고 사거든. 어떤 삶의 현상이랑 끊림 내고쳐 사면서 삶의 현상 끊 만나니까 모든 삼남만상을 말하는데 그 물이 이르는 그런 후회가 되면 물이 이르는 그런 후가 되면 곧바로 암이 지극해져. 이르를 짓자 지각질 같아요. 곧바로 아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안다는 거죠. 지혜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헤매지 않는다는 거. 어떤 상황이 오면 아 이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이 물이 때인데 이르는 그런 후에는 곧바로 내 암이 지극해진다. 또 이른다기야. 인상이야. 그리고 이 암이 지극해진 그런 후로는 뭐냐면 그런 후로는 뜻이 정성스럽다. 아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내가 정성을 쏟으면은 요거 잘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야. 그 뜻이 정성스러워진 거죠. 지혜가 밝으니까. 뜻이 정성스러워지면 내가 요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뜻이 정성스러워진 그런 후가 되면은 그럼 뭐냐면 마음이 바르게 돼. 이 정자는 그 지난 말씀했지만도 이 그칠지 부수의 이래기예요. 부수는 그칠지 부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칠지는 지금 여기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의 목표를 정확히 가고 있다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르다는 겁니다. 사람 이 순간 안재가 이래 헷갈리면 바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로잡을 정자 된 거예요. 그걸 잡념을 다 없애고 하나로 모으는 게 바로잡는 거니까. 그게 바로잡을 정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지 내 뜻이 정성스럽게 딱 되니까 잡념이 없어져서 마음이 저절로 바르게 된 거죠. 몰입이 된 거예요. 몰입 하나에. 그러니까 심정 띄우고 이곳이나 마음이 바르게 된 그런 후에는 뭐냐면 수양이 돼요. 속에 내가 마음이 바르니까 의식이 딱 속으로 수양해서 내가 내 몸 자체를 이제 수양을 닦아 하는 거죠. 몸이 저절로 닦아요. 함부로 행동 안 하는 거죠.
내가 음악 중에도 색소폰을 좋아한다면 이제 색소폰을 되겠다면 그거 하나 몰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르게 딱 잡히면 그런 위에는 몸이 자연지 색소폰 그것도 색소폰 하나를 가지고 내가 몰입비처럼 몸이 제대로 닦여진 거죠. 그래야 되면 신수 띄우고 이유가 가야 되니까 몸이 닦여진 이유는 집안이 저절로 가진해져. 자, 가진할 때 했다는 그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상여문자예요. 가진할 때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와 이건 나와 자식이 있다면 이 전체의 구조가 균형을 잡았을 때 이걸 재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진하다 그래요. 가진하다. 들쑥날쑥한 거다. 자연이 가진하고 똑같은 거죠. 산의 숲이 가진하고 똑같은 거죠. 이건 똑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똑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이건 동의죠. 가진하다는 것은 다양성이 균형을 잡았을 때 가진한 거죠. 그래서 가진한 것도 집에 모든 가족들의 전체가 잘 어울렸을 때 가진할 때 집안이 가진해. 가진 이후에 집이라. 집안이 가진해지면 저절로 나라도 그런 균형을 잡았어. 국가의 대통령부터 시작 말단 직원까지 모든 사람들이 전체가 자기 위치에서 균형을 잡으니까 나라가 잘 다스려진 거죠. 그게 국치예요. 나라가 잘 다스린 이후에 천하가 화평해지죠. 지금 천하가 화평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천하가 이 전체 균형을 잘 맞이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왕도 있고 아래 하층도 하층 사람도 있고 이것이 세상을 어느 세상이든지 이런 식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런 균형이 잘 잡혔을 때그 사이가 안 되는다 그러죠. 이게 바로 천하평이에요. 화평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치인데 옛날에 선거 벽보에는 보면 자치이란데 무엇부터 무엇까지 뜻이에요. 천자로부터 서있자. 자천자 천자로부터 그래서 써있다. 천자로부터 그래서 써있다. 그래서 천자로부터 써. 천자로부터 그래서 지어서 있는. 어짜는 이거는 철칙이라고 말씀드려요. 어짜는 무조건 뒤에 붙는 뒤에 단어에 붙는 조사입니다. 이 철칙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어서 인 서인의 서인의 이르기까지 서인의 이르기까지. 어짜는 무조건 뒤에 붙는 겁니다. 계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일시는 단어입니다, 단어. 일체, 모두 뜻입니다. 일시는 일체, 모두 이 뜻입니다. 모두가 다, 다겠자. 모두가 다. 모두가 다, 다겠자. 그 다음에 또, 문법이 아주 많이 나온 문법입니다. 이, A, V, B. A로서 B로 여기다, A로서 B로 삼다, A로서 B로 생각하다. 이건 아주 많이 나온 겁니다. 모두가 다 수신으로서 몸을 닦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V, A, V, B. 몸을 닦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이 문법이 아주 많이 나온 문법입니다. 그리고 그 본난이, 그 근본이 어지러운데, 그런데 말릴 자 쓰니까. 말리을 리자는 이게 맞지만도 절대로 명사 명사 아니고 수로와 수로 연결시킵니다. 수로와 수로 말리자는 그러니까 그 근본이 어지러운데 말이 끝이 다스리는 것은 부이라 없다. 근본은 수신이죠. 수신. 수신이 어지러워. 자기 몸이 닿게 중심을 못 잡는데 내가 중심을 못 잡는데 그 말, 즉 집안이나 치국이나 평천하 집안의 아버지가 그냥 늘술 먹고 이제 좀 죄송하지만 술 먹고 회사 게임에 막 헤매고 다니는데 집에 와서 애들한테 야 말도 안 들어 말도 안 되겠나 이야 근본이 끝났는데 근본이 몸이 어지러운데 말 가정이나 국가 다스릴 수 있나 이야 그래 지도자가 바로 윗물이 맑어야 아래물이 맑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양이 잘 돼야만이 나라의 백성들이 말잘 듣는 거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도둑놈 같으면 백성들이 다 도둑놈 되는 거죠 다 거짓말쟁이 되는 거고.
그런 이유 똑같은 거지, 바로. 불화, 부정사지 없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도 기소 후자, 그 두텁게 할 바, 이 바소자는, 이 바소자는 요 뒤에 있는 걸 명사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명사화. 명사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소 후자, 두텁게 해야 될 바의 것. 이것도 수신이죠. 두텁 후자니까. 두텁게 해야 돼. 두텁다는 것이 그 형사인데, 그걸 바소자가 명사화 된 거예요. 두텁게 해야 될 바인 것. 말이죠. 그것을 얇게 하고. 두텁게 할 거는 수신의 문제인데, 얇게 하는, 역시 아까 제가 치고 평천하죠. 두텁게 할 바를 갖다가 얇게 하고, 수신은 얇게 하고, 그리고 기소 박달을 후하는 거. 그 얇게 할 바를 그 두텁게 한다. 얇게 할 바는 뭐냐면, 제가 치고 평천하예요. 제가 치고 평천하는 수신이 되면 저절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수신이 되면, 제가 치고 평천한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딱 요즘 세상 보잖아요. 뭐 정치부 굉장히 어지러운데 보면 수신이 된 사람은 저절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는. 그러니까 그 얇게 하는 말을 두텁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신을 안 하고 정치에 욕심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얇게 할 바. 얇게 할 바는 바로 제가 치고 평천하니까. 얇게 할 바를 두텁게 하는 거. 겉만만 들었다는 거지. 겉만만. 수신 안 하고. 그런 사람은 미지어라 있지 않다. 요거는 역시 원래가 미유지입니다. 그런데 요게 도치가 다 이렇게 한 거죠. 미지유야 이렇게 된 거죠. 아따가 된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미지를 갖다가 강조하기에 도치가 된 겁니다. 원래 미지 그런 것은 있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도치가 된 거죠. 도치가 미지 유야라 해가 도치가 된 거죠. 요거는 미를 강조하게 된 겁니다. 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대학의 경일장이 끝납니다. 대학은 경일장이 있고, 전십장이 있어요. 이 경일장은 지금까지 한 내용인데 이걸 갖다가 다시 전십장에서 풀어가지고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일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경문이. 이 전십장 바로 경문을 해석해서 일장 나눈 게 전십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경문은 바로 이 정자가 쓰였고 그 다음에 전은 바로 정자 제하드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경문이 끝난 겁니다. 이 경문이 아주 중요하고 유아 철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또 선생님들도 앉아가 가만 생각하면 경문을 생각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의식이 이 정리가 많이 돼요. 이게 좋은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1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쪽을. 19쪽은 이게 성리장인데 이 성리장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되는 장입니다. 내용도 좋고.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어쓰기 하겠습니다. 참. 소위 띄우고, 성기 띄우고, 의자는 무 띄우고, 자기하니, 여오, 오자입니다. 실할 오자. 여오 띄우고, 악취하고, 나쁘락자. 여오 띄우고, 악취하며, 여호 띄우고, 호색이, 차지 띄우고, 위 띄우고, 자겸이니, 고 띄우고, 군자는, 필 띄우고, 신기 띄우고, 독이 아니라, 소인이 한 거에, 위 띄우고, 불선하되, 무소 띄우고, 부지하다가, 견 띄우고, 군자 띄우고, 이후에, 아면 띄우고, 응기 띄우고, 불순하고, 이저 띄우고,
기선 하나니 인지 띄우고 시기가 여 띄우고 경기 띄우고 폐간년이니 적 띄우고 칼길이요 차위 띄우고 성어 띄우고 중이면 형어 띄우고 외니 고 띄우고 근자는 필 띄우고 신기 띄우고 도개라 증자왈 신목 띄우고 소시며 십수 띄우고 소진이 기 띄우고 어머인조 부 띄우고 윤옥이요 덕 띄우고 윤신이라 신광 띄우고 채반하나니 고로 군자는 필성 띄우고 귀인이라 자 그럼 다시 가서 소위 이른바 이른바 역시 바소자가 위에서 위를 갖다가 그 묘사시키죠 이르는 것 말이죠 이르는 바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 사람이 어떤 자기 살아가며 인생에서 목표를 두고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는 것은 무작이라 이 무자는 금지사입니다 이 금지사 이거는 행동에 대한 금지사입니다 이거 원래가 어미 못다에서 한 건데 그러니까 아기가 있는 어머니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터치하라 그래서 금지사 이게 이거죠. 아기가 있는 어머니는 어린애를 키우는 어머니 건들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묻자예요 금지사 스스로 키짱 속이 묻자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힘인데 힘에서 자기가 이 선이라고 전하지 선 순수하게 몰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속이게 되면 이 몰입이 안 돼요 들떠서 이런저런 잡생각이 와서 몰입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순수해야만이 몰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몰입이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이 탁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이 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뜻을 정성스럽게 몰입한다는 것, 뜻을 정성스럽게 몰입한다는 것은 일단 단 자기가 깨끗해야 돼요. 스스로 속이 못 써야 되는 거죠. 그 어떤 식이냐면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여우 악취, 악취를 싫어하는 것 같아야 돼요. 나쁜 냄새 싫어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속인다는 것은 자기 속에 이미 나쁜 냄새가 나는 거니까. 내가 속인다는 것은 내 속에서 나쁜 냄새나 똑같아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 호색이라 좋아하는 같이 해야 돼. 호색은 뭐냐? 아름다운 미인 뭐 이 뜻이요. 호색 색을 좋아하는 같이 좋아라 이 말이거든요. 호색은 그래 미인을 말하고 좋은 사람 뜻이죠. 미인을 좋아하는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는 이 책에서 쉽게 호색을 미인했는데 아름다운 색을 좋아하는 거와 같이 하라 이 말이 말이에요. 그 미인을 좋아하는 같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그냥 아 무조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을 갖다 뜻을 정성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아름다움 속에서 자기가 몰입해야 되는 거죠. 그럼 밝아지지 않습니까? 몰입이 잘 되고. 그래서 차지 위 자기면 이것을 일러 이것을 일러 자 겸 이 흡족할 겸자입니다. 이게 흡족할 겸자는 이게 원래 마음의 힘을 있는 것 똑같아요. 마음이 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이 힘 있는 것. 흡족할 겸. 그러면은, 스스로가 깨끗하고 밝고 당당하니까 흡족하는 마음이. 아,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어. 이래 되는 거죠. 그게 당당한 거죠. 흡족한 거죠. 내 마음 속에서 하나도 걸리낌 없는 상태가 흡족한 거니까. 흡족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홀로를 조심해야 된다. 상가해야 된다. 그 홀로를 조심하는 바로 나만 아는 마음의 움직임을 한다. 이 조선조 500년 동안에 신덕이라고 붙여서 하는데 조선조 500년 때는 부자가 그 이 뭐야 그 이 그 동방 18년에 배양된 사람이 두 그 딱 한 사람밖에 부자가 사계 김장생 선생하고 그 다음에 신덕제 김집 선생의 그 부자가네요. 그 신덕인데, 여선한 건데, 사람이 홀로 있을 때, 바로
공부할 때입니다. 누구든지. 공부는 자기 혼자 있을 때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홀로 있을 때 신자는 마음 심자 참진자니까 홀로 있을 때 참된 마음에 몰입해야만이 공부가 되는 거죠. 이걸 놓쳐버리면 공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고독한 시간 속에서 무한한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공부하는 사람이죠. 고독을 즐기면서 그걸 꽃 피우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공부하는 사람이죠. 반드시 그 홀로를 조심해야 돼. 이때 다 허물어진 거죠. 사람이 공부를 하고 뛰어난 경지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다 끝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진탕만탕 끝나는 거고, 혼자 있을 때 그 고독 속에 다이아몬드 같은 정말 시간을 만들었을 때 위대한 사람 되는 거죠. 이 신도의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소인은, 이거 나오죠. 그 다음 소인은 한거에 한가로 구할 때. 그럴 때 위불손.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음을 한다는 거예요. 불순한다는 거죠. 자기 잡생각이 끌려가면서 순수하지 않은 잡생각이 끌려가는 거죠. 불순은. 불순하는 거죠. 순수하지 않은 행동을 하되. 불순하되. 무소부지라. 이러지 아니한 바가 없어. 방탕하다. 여갔다. 저가 마음대로 방탕.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부림을 당해가지고, 여갔다 저갔다 하는 거지, 이렇게. 자기가 마음 관리 못하니까. 방탕하네, 방탕. 무소부지라. 이르지 아니한 바가 없다. 무한한 방탕하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군자 이후에, 군자를 딱 보니까, 군자는, 아까 했지만, 하나 일이관지. 성의 정심 해가지고 쫙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인데, 이 군자인데. 이 군자를 딱 보니까, 아,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방황하다 이제 끝나면 안 되는데? 이래서 죽으면 어떡해? 그런 식으로 군자를 본 그런 후에, 아면은 아주 겸연쩍을 하면서, 아주 겸연쩍 하면서,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겸연쩍, 이 연자는 이게, 글자 뒤에 붙어가지고, 의성어나 의태어를 만들어진 겁니다. 의태어. 전미사예요, 전미사. 그러니까, 아면을 겸연쩍 할 때인데, 아주 겸연쩍 하면서,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이 뜻이 연자, 전미사가 돼가지고. 아주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그 불손을 가려, 아닌 척 한다는 거죠. 맨날, 좀 죄송한 표현이다. 아, 맨날 뭐 공부 안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작스레 누가 보니까, 아, 공부하는 척폼 잡는 게 똑같은 거죠. 그게 바로, 슬그머니 겸연쩍 하면서, 그 불순함을 가리고 책을 딱 펴놓는다는 거예요. 아, 지 마음대로 막 하다가. 그리고 이저 띄우고 기성이라. 저딴 드러낼 저딴입니다. 드러낸다. 드러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함을, 그 순수함을 드러내. 아닌 것처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누구든지 보면 알지만도, 선생님 다 시키고 알지만도, 아, 다른 만화책 보다가 엄마 들어가면 그냥 곧바로 만화도 없고, 이 공부하는 참하고 표가 푹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지의 속이야. 남들이 자기를 보는 거, 군자들이죠. 군자 딱 보면 알아. 저 지금까지 방탕하고 가다가 순간적으로 자기 잘하는 척을 하는구나 하고. 그 인지의 속이가, 남들이 자기를 바라본 것이, 경기 패간연애. 이때 연자도 역시 접목사입니다. 자신이, 폐나 간을 보는 것 같아요. 훤히 보인다. 자기 속에 폐와 간을 보는 것처럼 그 사람 행동이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익이 있겠나, 이게. 무슨 이익이 있겠나, 이게. 그래, 이것을 일러. 성어 중 형어 외에는 이거 표시해 놓으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고, 이거는 회자되는 말입니다. 사람이 중은 심입니다, 중. 이 중은 심인데, 마음속에서 지극히 정성스러우면, 마치 어머니들의 새벽에 정화수 떼놓고 계속 기도하듯이, 마음속에 지극히 정성스러우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사람이 얼굴이 확 바뀌어서 밖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람 얼굴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있는데, 모습이 있는데, 정성스럽게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자기가 수양을 하면은 어느 순간에 얼굴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게 성어 중 형어예요.
이 규제는 굉장히 유명한 규제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삶에서 마음의 순수한 영혼을, 영안을, 하나님을 또는 부처를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 뜻대로, 부처님 뜻대로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정성을 들여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부처님 닮아가는 모습이 바뀌어진 거죠. 큰 바위 얼굴이란 것도 그래서 그런 거죠, 옛날에. 호순이란, 주홍구를 쓴 호순이 쓴글 중에 그큰 바위 얼굴이잖아, 큰 바위 얼굴. 큰 바위 얼굴이 마지막에 그 끊임없이 큰 바위 얼굴을 기다린 그 소년이 커서 결국 그 소년이 큰 바위 얼굴 변해버렸거든. 그게 바로 이거 똑같은 거죠, 바로. 그 번에 굉장히 중요한 기질입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피일, 반드시 그 홀로를 삼간다. 바로 성어 중 형어 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공부처가 뭐냐면 혼자 있을 텐데, 혼자. 지극히 고독한 가운데서 자기 삶을 꽃을 피우는 거죠. 그게 바로 그 홀로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되게 해야 된다. 마음 진짜 참 진짜 참된 마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자왈. 증자기를. 증자는 증삼이에요. 공자의 제자죠, 바로. 공자의 신법이 바로 이 증자한테, 공자의 신법이 바로 이 정자한테 들어와요. 이 정삼인데. 이게 자살을 넘어가고, 그 다음 맹자를 넘어가고, 요 가운데 이제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일찍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공자의 신법은 아내도 받았지만, 아내는 그냥 죽었지만도, 그걸 정삼을 통해, 정자를 통해가지고 자살을 통해서 맹자로 가죠. 이 성자인데, 신목소실이 뭐 십자. 이 열십자는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열십자는 이게 공간과 시간인데, 그 열십자는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 불교에서 시방세계란 말을 쓰는데, 시방세계는 모든 세계란 뜻이에요. 그 십은 뭐냐면, 하도낙세, 뭐 식진법이 모든 걸다 포함하는, 음양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십은 모든 것인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일상생활했을 때 영혼이 맑아지면, 영이 맑아지면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친구가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월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신목, 세상 모든 눈이 나를 보는 반면, 그 당당하다는 거죠. 열눈이니까, 모든 눈이에요. 신목이니까, 열눈. 열눈이 바라보는 반면에 행동이에요. 모든 세상 눈이 다 바라보는 거죠. 그럼 십수, 열 손가락. 모든 손이죠. 모든 손가락이 내가 방 안에 혼자 있는데도, 아, 저게 누가 뭐 하네,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 영이 맑아졌기 때문에 그 맑은 영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훤히 밝혀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열 손가락이 전부 다 가리켜. 아, 저 사람 지금 공부하고 있네? 놀고 있네? 안 그러면 뭐 속이고 있네? 남 사기치고 있네? 다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기어문자, 그 얼마나 많냐는 거야. 이 기어모란 것은, 기호는 강조법인데, 이게 기호. 기호는 강조법이에요. 기호는 강조법인데, 기어모란 말은 뭐냐? 내가 깨어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은 빈틈없이 나를 바라보고 깨어있다는 건데, 이런 깨어있는 의식을 가졌을 때그 사람이 영이 맑은 사람이죠. 영혼이 맑은 사람이죠. 세상은 내 혼자 있지만도 이 하나님부터 부처님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사람 다 원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걸림없는 사람이 바로 영혼이 맑은 사람이죠. 당당한 사람이고. 그거는 뭐 죽고 난 다음에 어딜 가든 당당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기회모예요. 그거는 마치 뭐냐면, 부란 것은 집을 윤택해 준 거야. 또 덕이란 것은 몸을 윤택해야 돼. 부는 물질적인데, 물질이 있으면 집안 윤택이 되고, 덕은 자기 타고난 본성이에요. 그게 있으면 내 몸이 덕성이 밝아지니까, 나는 음악을 잘하면 음악의 덕성을 가지고 내가 키우니까 내 몸이 음악가로서 보이고, 화가는 화가로서 보이고, 또 사학가로 보이지. 그게 바로 덕이 몸을 윤택한다는 거죠. 그렇듯이 신광체반 하는 게, 이 신광체반도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삼라만상과 나는 권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부처님이 모든 사람 나를 바라보이시 그렇게 살면 당당히 살면서도 내가 바로 부가 몸을 윤택하고 덕이 팁을 못해가 덕을 못해가듯이 그렇게 살면 마음이 한없이 편하고 몸도 편안해지는 게 신광체반입니다. 신광체반은 득도인의 경지입니다. 딱 사람이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정말 마음 편안해. 몸이 어떻게 저렇게 편할까? 그러니까 바로 이게 도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도인의 모습. 신광체반은. 그러니까 마음이 광자 넓은 거예요. 마음이 한없이 넓고 체반의 반자는 뭐냐? 누구를 반자? 편안할 반자입니다. 편안할 반자. 몸이 육체는 한없이 편안해 보이는 거죠.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이 최고죠 뭐. 그러므로 군자는 필성지이라. 반드시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 그 뜻은 바로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다음에 하고 싶은 원이죠. 무언가 하고 싶은 지향성이지, 지향성. 자기가 지향하는 어떤 그 뜻을 갖다가 계속 밀어붙이는 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마지막 관뚜껑을 덮을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야 되면은 결국은 사람이 그렇게 신광체반이 되면서 환히 밝아지고 몸이 달라지는 거죠. 뒤에 바로 성의장에서, 성의장. 그 다음에 23쪽에 심정, 정심장을 하는 사람이 정심장, 23 정심. 그러니까 정심이 된다는 것은 바로 성의 정심은 마음이 하나에서 이 그칠 뒤에 한일자 못 쓰니까 하나의 지향성을 가지면서 몰입된 상태죠. 이게 바로 정이에요, 정. 23종에 소이 띄우고 수신이 재정 띄우고 기심자는 신 띄우고 유소 띄우고 분치적 띄우고 부득 띄우고 기정하고 유소 띄우고 공구적 띄우고 부득 띄우고 기정하고 유소 띄우고 호요입니다. 지글자 호요적 띄우고 부득 띄우고 기정하고 유소 띄우고 우한적 띄우고 부득 띄우고 기정이리라. 신불 띄우고 재언이면 시 띄우고 불견하며, 청이 띄우고 불밀하며, 식이 띄우고 부지 띄우고 기민이라, 차위 띄우고 수신이 띄우고 재정 띄우고 기심이라. 자, 이른바 몸을 닦는다는 것은 그 마음을 마음을 바르게 하는 있다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몰입하는 거, 몰입. 사람이 몸을 닦는다는 것은 명상 참선할 때도 제일 하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을 하나로 몰입하는 겁니다. 참선에서 화두를 잡는 것도 알고 입바사나 명상이나 그다음에 그 수식반이가 수를센 명시 호흡변 명상 같은 게 전부 다 하나로 몰입해 들어가는 방법인데 그게 바로 그 마음을 바르게 한대요. 몸을 닦는 것은 그 마음을 하나 속에 몰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갖다 여기서 주자는 신을 갖다가 힘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데 몸에 즉 마음이죠. 몸을 움직여 마음인데 그 몸에 이걸 갖다 주자는 힘이라 했어. 그 마음에 분치 분나물자 역시 분할치자죠. 분노하는 바가 있으면 분노하는 것 이 말이죠. 소자니까 몸속에서 막 분하는 게 있지. 저는 억울한데 저는 어떻게 하는데 막 분해. 그렇게 했으면 부득기정이나 그 발을 얻지 못해 흔들린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분치의 원망이 끌려가기 때문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는 거죠. 또 공구하는 바 두려울 공 두려울 자 몸에 두려워하는 거지 막 또 죄를 짓기나 안 그러면 무서운 짐승 같긴 했어. 두려운 바가 있으면 또 그 발을 얻지 못해요. 또 호요
좋아하고 즐기는 거. 너무 뭐 도박이나 죄송하지만 또 도박이나 뭐 어떤 특별한 분야에서 좋아하고 즐기는 거. 그거 빠져버리면. 그게 있으면 또 그거 발을 얻지 못해. 그 다음에 우한 근심이죠. 근심하는 바가 있으면 또그 발음을 얻지 못해. 심부전이면 은자는 어지 또는 어차라 해가지고 이게 대명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축약이래요, 축약. 두 글자가 한 글자가 축약인데 이건 대명사를 필히 갖고 있는 은자는 어지 대명사 어차 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심부제는 마음이 언짢 거기에 대명사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마음이 거기 있지 않으면 언짢 마음이 뭐냐면 그 대상이죠. 대상 마음이 내가 바라볼 그 대상은 들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현재 칠판에 글씨를 써야 하는데 마음이 지금 현재 거제도 가서 바닷가 거는 거죠.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 있지 않으면 언짢 때문에 마음이 거기 있지 않으면 보아도 눈으로 보는데 보이잖아. 분명히 뭐 보고 있는데 다른 걸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보는 거야. 마음이 가버렸으니까. 또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소리냐 들리잖아. 그 소리의 내용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귀로 뭔가 웅크는데 마음이 다안 돼서 안 들리는 거야. 혼이 빠진 거죠. 그럼 식이 밥을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해. 너무너무나 근심 걱정해서 먹지 못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똑같은 거죠. 이것을 일러 수심 마음을 닫는다는 것은 그 마음을 바르게 한다 있죠. 그 마음을 바르게 한다 있어. 이 바르게 한다는 자체가 있지만도 모든 명상법의 아주 핵심입니다. 가나선에 됐든 입바사나 됐든 모든 핵심입니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학이 끝나는데 다시 앞에 가가지고 오늘 했던 거 17단 넘어가서 성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17조 성도하겠습니다. 경물 이후 지지하고, 물격 이후 지지하고, 물격 이후 지지하고, 지지 이후 의성하고, 의성 이후 심정하고, 심정 이후 신수하고, 신수 이후 가지하고, 가재 이후 국치하고, 국치 이후 천하 평인이라. 자, 천자 이 지어 서인이. 서인이 일시 개이 수신 이번이라. 일시 개이 수신 이번이라. 기 본란이 말치자는 부이며. 기 본란이 말치자는 부이며. 기소 후자 박이 기소 박자 후는 미지 유안이라. 기소 후자 박이 자, 후는 미지 유안이라. 19쪽에 있습니다. 소위 성기 의자는 무 자기야니. 여호 악취하며 여호 호색이. 차지 위 자겸이니 고로 군자는 고 군자는 필 신기 독이 아니라 소인이 한 거에 위 불선하되 무소부지하다가 경군자 이후에 암연 응기 불손하고
이저 기선하나니 인지시기가 여 경기 폐간년이니 즉 하이기료 차위 성어 중이면 형어 외니 고 군자는 필신기 독야니라 정자왈 신목소시며 십수소지니 정자왈 신목소시며 십수소지니 기어모인저 부윤옥이요 덕윤신이라 신광채반하나니 신광채반하나니 고로 군자는 필성기인이라 23조가 있습니다. 소위 수신이 재정 기심자는 시 유소 분치적 부득 기정하고 시 유소 분치적 부득 기정하고 유소 공구적 부득 기정하고 유소 호요즉 부득 기정하고 유소 우한즉 부득 기정이니라 신불재언이면 시 불견하며 청이 불문하며 시기 부지 기민이라 차위 수신이 재정 기심이니라